안녕하세요. 패션 디자인 08학번 강가연입니다. 지금 스페론의 디자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. 네, 저는 스페론의 브랜드에서 총괄 디렉터로 맡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브랜드는 사실 그 레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가죽적인 소재가 되게 무겁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저는 여러 가지 도전해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제가 여기에 다니지 않았으면 좀 저는 우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. 일단 패션의 중심지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자 해서 그때 마침 이제 패션 마케팅 전공이 제가 딱 이제 복학했을 때 신설이 돼가지고 복학하자마자 제가 학교에서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때는 밤을 좀 셀 수도 있었어요. 좀 이야기를 잘 우선은 학교가 저희가 이제 예체능 계열이고 예체능 그 특성상 조별 과제나 실습이 많아서 이제 각자 이제 타지에 올라온 친구들 집에 이제 놀러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자신감을 항상 갖고 있기를 바래. 저도 비슷한데 학업에도 열심히 하고 도전하는 거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이 학교에서 각기 다르지만 아무래도 과정을 겪다 보면은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스트레스가 뭐 매일 찾아올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돈을 쫓아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돈을 쫓다 보면은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서울종합예술신학교 화이팅! 따가트 챌린지 공모전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.